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몇 주 만에 홍콩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더보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아, 그것도 레전더리 The President 저 플레이저와 함께한 뮤직비디오가 여기 있습니다. 즈우입니다. 즈우. 즈우가 지금 녹화시간 기준으로 5시간 전에 공개가 됐어요. 야, 제가 이거 더보이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비디오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좋은 트랙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 추측이 맞는다면. 일단 더보이와 저 플리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연상되는 게 있죠. 제 추측은 예,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보이도 이전에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또 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더보이와 저 플리저는 굳이 가사에 대한 의미를 짧게 얘기하면 진실,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채널에서는 좀 음악 외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와 저 플리저의 협업인 Zo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홍콩과 말레이시아의 협업이네요. 오. Yo, what up? Splish, laser. Yo, double, I see you, man. 생각해보면 우리 저 플리저 큰형님은 예전에도 다른 음원에서도 뭔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한 것 같아. 뭔가 자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 저는 이 형님이 되게 좀 러한 래핑을 이렇게 좀 선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오 때도 그랬잖아요. 되게 보면 남성적인 느낌을 좀 많이 표현하시는 형님 같아. 예. 되게 이 형님은 래핑이 뭐 예전 곡들도 그랬지만 되게 발음이나 딕션 같은 게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 꽤 괜찮은 발음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요? 맙스데이 인포메스. 되게 마디마디 말을 뱉을 때마다 굉장히 멋있어. 이 형님은 진짜. Careless, 어떻게 보면 더보이 같은 젊은 래퍼가 이제 조 플리저라는 OG와 함께 이렇게 협업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대 간의 화합 같은 느낌도 있어서 되게 보기가 좋아. 자, 지금 더보이가 조금 전에 Speaking the Truth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저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 맞아. 이 중국어 가사를 제가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짐작한 주제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 높아다.
뮤직비디오가 되게 깔끔하잖아요. 어두운 약간 블랙 계열의 화면에다가 딱 빨간색 폰트로 자막을 딱 입히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 그들은 동물원 안에 있는 것처럼 다 와일드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까지 뭐 최근까지도 그렇지만 힙합 음악이 점점 음악이 이제 서서히 뭐 칠해지고 가벼워지고 누군가는 얘기하죠. 뭐 부자들의 음악이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힙합의 또 다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세상 사회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노보이의 과거 음악들의 가사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곡의 주제도 예, 저는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가사를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한국도 뭐 상황이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지.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숨기려고 하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려고 그래. 뭔가 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뭔가 개선하거나 바꿔보려는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노보이도 약간 그런 심정으로 이 곡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무거운 주제를 떠나서 되게 젊은 래퍼와 어찌됐든 OG 래퍼 간의 이런 의미 있는 협업 있잖아. 난 이런 게 또 존나 멋있다고. 특히 저는 조 플리조라는 래퍼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이분이 말레이시아 힙합의 어떤 좀 머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해온 그런 많은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저는 존경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더보이 같은 경우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홍콩 힙합씬에 정말 보물같은 아티스트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협업은 예전에 J-POP과 더플리저의 차오의 협업처럼 진짜 이것도 의미 있는 협업이다. 이런 에이시안들끼리의 힙합 아티스트들끼리의 커넥션은 앞으로도 저는 많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 존나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